무리한 감찰, 추미애 장관 지시였나? 어제 감찰위원회를 계기로 윤석열 총장 감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윤곽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어제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그 시간은 어제 오후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출근해서 어떤 업무 하실 건가요? 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장관님한테 한 말씀. 뭔가 분위기가 역전이 된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도훈 의원님. 네. 이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이제 대검의 차장검사 조남관 검사가 감찰부, 당시 윤 총장 감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라. 이렇게 역수사, 역조사를 의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조 차장은 수사는 아니고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라고 이제 그 인권실에 그 보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 특히 세계 담당관실 전원을 투입한다니까 아마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달 24일에서 25일, 24일날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그 직무 정지를 발표하고 난 다음 직후에 그 대검 그 감찰부에서 그 정보 그 조사관실을 그 압수수색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검사가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그 진정을 했었고 예. 또 그 절차가 과연 그 정당했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미리 자료를 받고 또는 지휘를 받으면서 압수수색을 한 건 아니냐. 그거는 명백하게 검찰청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또 그 과정에서 당연히 검찰총장이든 총장 대행이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도 누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무리한 압수수색, 위법 부당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그 만약에 들여다봤어요. 근데 가정을 해서 윤 총장을 감찰할 때 뭔가 위법한 흔적이 발견이 되면 윤 총장이 이것 관련해서 나 감찰할 때 위법했다. 정식 수사 의뢰도 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정식으로 수사를 해야죠. 우리가 형사소송법의 가장 기본 원칙, 그것이 이제 또 감찰이나 그런 데도 다 같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헌법 12조에서 명백히 하고 있거든요. 영미법도 듀 프로세스라는 이름을 하고 있고, 뭐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징계 혐의가 있는지 의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예. 그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결과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대검 감찰부가 저런 같은 대검에 있는 뭐 판사 사찰 문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도 판사 사찰 문건이 있는지 여부는 둘째치고 그 절차를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절차를 어겼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실로 연결되어 있다 또는 추미애장에 연결되어 있다 하면 거기에 관련해서도 직권남용이나 그런 혐의로 나중에 형사처벌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들이 이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추미애 장관의 직접 지시를 받고 윤 총장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이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있습니다. 징계 연기하기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감찰위원회 내부자는 몇 분이 내렸습니다. 7, 8, 8, 몇 분만 사과하신 건가요? 징계사회 부당성에 대해서 어떤 얘기 나왔을까요? 식사하러 가야 되세요. 식사하러 가야 되세요. 어제 그 감찰위, 한 3시간 가까이 진행된 감찰위에서 윤 총장 감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씩 베일은 좀 드러나고 있는데 물론 뭐 양측의 주장은 엇갈립니다만 김종욱 교수님. 직속 상관에게 보고를 안 한 이유가 추 장관이 보안을 지시했고 장관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게 지금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설명이거든요. 이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저게 사실이라면 진짜 불성스러운 사건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장관이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급자에게 어떤 보고도 하지 않고 절차를 패싱했다고 얘기한다면 절차적 공정성이라고 하는 좀 절차적인 예를 들면 규정을 어긋나게 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저 문제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 것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중요한 문서 내용 자체를 고의로 누락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분명히 나오는 거고 예. 또 다른 압수수색 당시에 예를 들면 법무부가 지휘했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분명히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 적어도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시킬 만한 근거들을 가지고 법무부가 조치를 취했다고 얘기한다면 그 절차적 정당성 하나하나가 명백해야 되는 건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명백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 그 국민들 시선에서는 법무부가 어떤 자기 법적 절차에 맞는 방식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조 문제 같은 경우는 법무부든 검찰이든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면 뭐 기억하시겠지만 양심선언 하나 나왔었잖아요. 이정화 검사가 윤 총장 감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다. 문건을 작성했는데 그 부분이 설명 없이 삭제됐다. 이 부분인데 삭제를 제시하지 않았다. 뭐 나중에는 뭐 이 검사는 감찰 담당은 보조하는 업무다. 뭐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했거든요. 조상호 부대변인이. 네. 중간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박은정 감찰검사관이 추 장관의 지시를 받고 어떤 위법해 보이는 행동을 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수사 결과가 잘못되면 추 장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그 감찰 담당관이 이른바 감찰관을 패싱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예. 그 규정 자체는 법무부 훈령입니다. 예. 훈령권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요. 장관은 언제든지 훈령권을 새로 발령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그냥 장관의 명령과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른바 부령이나 대통령령과 같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다른 이제 국무위원들이 관여하에 그 이런 부분이 제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위법 사유로 삼기는 어렵고 물론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사안에 대해서만 유독 그 자신이 스스로 제정한 훈령을 그 잘 지키지 않아가면서까지 진행하느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예. 그게 그 부당성 내지는 부적절성하고 그게 곧 위법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박은정 검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써서 이름을 발신하는 건 감찰 담당관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내 의견 최종적으로 담을 의견에서는 일부 삭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왜냐하면 결국 그걸 근거로 해서 수사 의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수사 의뢰하는데 수사 의뢰서 안에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들어간 상태로 수사 의뢰를 하는 건 아무래도 이 논리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고서에서 뭐 저기 수사 의뢰서와 일관 그러니까 수밀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내용을 조율하고 정리했고 그 부분에서 이정화 검사는 본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에 불과한 것이지 독립한 검찰 감찰 담당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권한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감찰이 무리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대검이 역으로 이 부분을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고요. 오늘 대검찰청의 움직임과 추 장관의 오늘 묵묵부답 얘기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정치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